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평행우주와 윤회론이라는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거말뭐 결론이라기보단 정리된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번 달인가 아무튼 제가 2월 달이 거대한 그 자본주의 300년의 역사가 페이지를 넘기는 시기다. 그것이 이제 2월 20일로 제가 느낌이 온 것이고,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조마조마한 게 2월 달 안에 주식도 뭔가 한번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겠지만은, 비트코인도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가 다 터질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재가. 그러면 지금 하루 남았던 얘기거든요, 주식이. 그리고 이제 우리 장제화력 발전소는 일본에서 돈을 그분이 아마 20일인가 돈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미국에 계신 분은 1,000만 원이 바로 들어오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은 한국에 통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미리 돈을 해놓은 거를 그냥 인터넷 뱅킹만 한 거고, 일본 분은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더 걸리는 건데, 제 생각에 3월 2일쯤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내부적으로 3월 일본에서 투자하기로 한 돈만 딱 들어오면 그때 셧다운 하자. 그리고 2월 20일 이후에는 주식은 최대 99만 원까지만, 10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더큰 돈을 받아줄 수가 없고, 소액만. 그러니까 제 취지가, 서민들 100억 만들어주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99만 원을 넣으면 그게 100억이 되는 거니까, 만 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치가 99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본 돈이 들어오면 딱 끝나는 거고요. 확실히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 직원이 그분이랑 계속 전화 통화 중인데, 처음에 1,000만 원 한다더니 지금 3,000으로 늘렸어요. 그것도 참, 그 이후에 제 영상들을 확인한 것 같아요. 어쨌건 그분도 계속 지금 우리 회사의 서류, 회사 소개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데, 번역비만 10만 원 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되게. 일본에서 투자자 한명 유치하느라고 지금, 회사 소개서를, 그러니까 우리 창발 회사는 어떤 회사다, 이 소개서를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번역 중이에요. 우리 유튜브에 이런 댓글 다시는 분이 번역 중이라고요. 정말 예측 못한 투자자인데. 아무튼 그분 덕분에 제 친구 한 명도 뒤늦게 소식을 접했는데 99만 원 넣기로 했고, 일본 투자자 덕분이죠 뭐. 제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주식 조금이라도 한번 보시고 손절해서 뭐 20만 원, 50만 원, 90만 원이라도, 아직 우리 창발 창업주주 기회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며칠 남아 있으니까요, 한 3, 4일 그렇게 하시고, 이번 악재는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자본주의라는, 그 300년의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다라는 게 무너지고 이제 20년 제한기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가장 먼저 일단은 기근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전투식량. 상온에서 한몇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전투식량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지진이 많다 보니까 그 전투식량, 그러니까 비상식량이죠. 비상식량이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몇년 정도는 그래서 춘포 공장이 제가 그림을 그리겠지만 거기서 벽화를 몇개뭐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비상식량 쪽하고 관련된 곳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춘포가 예전에 그 일제가 곡물을 수탈하던 어떤 집결지였단 말이죠. 춘포에서 군산으로 간 거죠. 익산에서 아무튼 그 김제평에 있던 게 춘포로 가서 춘포에서 군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으로 군산 안에서 일본으로 가고 뭐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우리 평양에서 나오던 쌀들이 그 일제의 군대 전투식량이 됐었던 것이죠. 그런 인연이 있던 곳이라. 아무튼 그 전생과 평행우주론 결론을 제 나름대로 일단 정리된 건데, 평행우주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특성이고, 그것이 다중우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현재가, 현재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자기 전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평행우주입니다. 그래서 본래 아주 괜찮은 어떤 과거의 인물이 자기의 과거의 전생일지라도 자기가 지금 이 현재 삶을 우습게 산다면 대충 살고 용렬하게 큰 뜻을 버린다거나 그런 어떤 시련이 항상 있죠.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있죠. 그것도 설계가 되어 있죠. 이미 자기 영혼이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설계가 되어 있죠. 그때 거기서 자기가 어떤 일종의 그런 시험을 통과를 못한다면 그 사람의 전생도 별 볼일 없는 전생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죠. 저는 그 개념을 전생 교환 개념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또는 전생 거래, 전생이 거래가 되는 것이죠. 평행우주론 쪽으로 본다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평행우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치 사다리 타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현재 성인 군자의 마음을 품는다면 자기 과거의 전생도 그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현재 도둑의 마음을 품는다면 자기 과거의 전생도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죠. 사다리 타기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물망인데, 또는 뭐라고 할까요? 나침반처럼 이렇게 흔들리죠. 우리는 그 here and now 중심에가 있는 것이고, 현재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가 흔들리죠.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생 교환 개념이에요.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떠나서 저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영상을 찍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윤회론은 불교의 윤회론하고 다르다.
평행우주론의 바탕을 둔 우주론이에요. 영어로 따지자면 인셉션이라던가 매트릭스의 그 다양한 모니터상에서 나오는 그 평행우주. 그 다음에 있어요. 응. 많이 있어. 소스코드 같은 영화에서 보면 얼굴, 아니 얼굴이 바뀌죠. 스위치. 즉, 그 개개인의 정체성조차도 바뀌어요. 평행우주에서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좀 전에 카톡이 왔어요. 그저 멘토링 해주는 형한테 저한테 그만 쉬래요. 이런 얘기 그만하고 쉬고 이제 그림 그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2월 말까지 3월에 이제 배달할 그림도 있고 2월 말까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전주역에 예전에 쓰던 지하화실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벌써 한 탑차로 한 8번 옮긴 것 같은데 아직도 2차 쓰레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저는 쓰레기를 일단 차에 실어 와서 여기 와서 분리수거를 할 거예요. 거기서 분리수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두고두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쓰레기하고 일부 회사 다 가져와야 되고 제가 거기 막 선반 설치하고 이랬기 때문에 분리도 제가 감독을 하지 않으면 분리가 잘안 되고 지금 며칠간 그 지하화실 아직도 이게 제가 지하화실을 못 벗어난 건데 그 지하화실을 이사를 해야 돼요. 자취방 어르신은 전주역 자취방 어르신은 독촉을 안 하는데 꼭그 구두쇠 같은 그 전주역 지하화실 주인은 전화가 오는 거야. 2월 말까지 빼주기로 했으니까 빼라고. 그뭐 약속 지켜야죠. 근데 약속을 지키려고 맘먹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오면 좀 기분 나쁜 거 있죠. 왜 공부 열심히 막 책상 싹 치우고 이제 책 열었는데 공부 안 해! 그러고 이제 엄마가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제가 꼭 선물은 절대 독촉하면 안 되고 그림은 독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최소한 2018년 주문자까지입니다. 2019년, 지금 2017년에 완납하고 그림 못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전생, 평행우주와 전생의 구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 수직적,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수직적 평행우주론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영상인데. 그 영화 중에서 매일매일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바뀌는 그 영화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 얼굴이 바뀌었을 때,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평행우주에서는 얼굴이 바뀌었을 때 의식 정신까지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기가 어제 누구였다라는 걸 까먹어 버리죠. 그래서 그게 다크시티라는 영화에서 튜닝이라는 말로 나와요. 튜닝. 과거, 현재, 미래가 튜닝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그 영화적인 재미가 없으니까 그 완전히 교환, 그래서 전생 교환이라고 제가 부른 건데 스위치. 자기의 정체성이 스위치가 되는 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해서 영화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재밌으니까. 근데 실상 우리는 지구상에 태어날 때 과거를 거의 다 잊고 태어나죠. 그게 하나의 어떤 공식과 같은 거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체험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 한다고 그러죠, 기억을. 제가 제 전생으로 추정되는 저도 전생 진단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그 얘기 듣고 아, 정말 좀 납득이 갔어요. 내 전생으로 정말 어울린다. 왜냐면 그 자기 전생의 성향이 자기 안에 남아있단 말이죠. 영혼이 전생을 할 때는요, 일부만 윤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동시에 그 다른 차원, 그 흔히 말하는 천상계 신명계라고 하죠. 차원에 자기 자신을 남기고도 지구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분리해서 아주 그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런 윤회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윤회나 전생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평행우주로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리고 저는 그제 전생 진단을 누가 해줬을 때그두 가지만큼은 정말 납득이 갔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좀잘 반영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현재 화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 화가의 전생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생의 재능은 대부분 그 전생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궁중화원이었고, 근데 이제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제 생각엔 장승업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성격상 그냥 좀 착실한 궁중화원이 아니었을까. 근데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누군지. 근데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좀 놀랬는데 라파엘로가 나와요. 라파엘로, 그 르네상스 이태리, 거기 메디치가 막 이렇게 연결돼 있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이제 3대 거장이잖아요, 르네상스. 거기 제가 라파엘로가 제 전생이었다는 그 진단이 나왔는데 좀 납득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즘에 제 성향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대표작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인데, 당대 라파엘로가 알고 있었던 자기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철학자, 학자들을 거기에 모아놨거든요. 자기가 그 존경하는. 그리고 그 아테네 학당 한쪽 구석에 자기 자화상도 집어넣어놨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를 존경했기 때문에 라파엘로가 제일 어렸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미켈란젤로가 삼촌뻘이면은 다빈치는 아버지뻘이고 뭐이 정도. 근데 당대 동시에 존재를 했었죠, 그때.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의 얼굴도 그 아테네 학당에 들어가 있죠. 근데 라파엘로는 어떻게 아테네 학당, 즉 여러 시대에 나눠져 있던,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살던 그 학자들을 아테네 학당의 상상으로 그 그룹 초상화를, 그룹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룹 초상화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짓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짓을 좀 많이 했냐면 벽에다가 이제 저는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사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공자, 묵자, 예수, 석가 뭐 등등등 사진을 벽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 항상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어떤 그 문명을 위해서 큰 일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 위인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제 벽에 그 가위로 오려가지고 쫙 붙여놨거든요. 저는 거의 한 라파엘로가 거기 30, 70명? 대략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였다면 저는 거의 한 200명에서 500명을 벽에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학당에서 했던 짓을 이제 라파엘로가 제 전생이라면은, 근데 가능성은 좀 약간 감이 좀 오더라고요. 감이 그 라파엘로가 살짝 중성적이었다는 그 점도 있었고, 그 제가 10대 때부터 해왔던 짓, 벽에다가 그 위인들을 막 붙여놨던 그 짓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라파엘로가 25살쯤에
궁중으로 들어가요. 그 보니까 율리우스 2세가 뽑아서 이 궁중 내에 그 벽화를 그려라. 그 방을 인테리어를 해라. 벽화라기보다 그때는 사실 뭐 인테리어지. 야, 너 인테리어 잘한다며? 인테리어 좀 해. 너 그림 재주 있대더라. 뭐이 정도의 수준이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어이구, 어이, 라파엘로 화백님. 뭐 이런 게 아니죠. 이냐, 인테리어 좀 해. 이런 거죠. 그랬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 인테리어를 하던 곳이 도서관이었던 거예요. 궁중 도서관. 그래서 아테네 악당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거의 보니까는 한 10년 이상 도서관에서 처박혀서 그림 그렸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책 보다가 그림 그리다가 책 보다가 그림 그리다가 한 거예요, 라파엘로가. 그리고 나서 아테네 악당이라는 그책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자기가 상상으로 한 군데 모아놓은 그 아테네 악당이 라파엘로를 3대 거장으로 만들어준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전생에 라파엘로였던 얘기를 들었죠. 듣고 나서 이제 아테네 악당 스토리를 딱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책보다가 그림 그리다 책보다 그렸고 위인들 벽에 붙여놓고 제가 했던 짓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납득이 갔어요. 자, 또 하나 소개할게요. 제 전생으로 나왔던 딱두 개만 소개할게요. 나머지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 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예전에 상도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상도? 제가 고려 때 개성상인이었는데 엄청난 거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어느 정도죠?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구글의 CEO하고 그 당시에 그 고려의 개성상인 중에서 저기 뭐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던 그래서 그 최초로 뭐 물건을 잘 자기 이제 그 직원들이 잘 팔고 오면 성과급을 몇대 몇으로 이렇게 나눠 가졌던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자기 직원들을 아끼고 어떻게든 돈을 벌그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던 그 그래서 그 개성상인의 그 어떤 정신을 그 정신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마쓰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제가 전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개성상인 중에서 엄청난 거상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상도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 전생. 그만큼 제가 한번 국제적인 사업을 한번 해본 거죠. 어떤 무역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기질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임직원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맨날 우리 창발 직원 중에 약70% 이상은 조 단위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정도의 그 창발도 성장할 것이고. 직원들의 어떤 그 성과급이라던가, 우리 이제 회사의 직원과, 자문단의 그 성과급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선물이 가게 되는 것이죠. 조단위 부자가 되는 거니까. 뭐안 믿겠지만, 아직 안 믿겠지만, 믿음이 슬슬 가시는 임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조단위 부자가 될 거라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막 저는 자주 했거든요. 제가 전생진단을 좀 최근에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려 때그 개성상인 중에 엄청난 거상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태리의 그 르네상스 시대죠. 그때의 라파엘로였고 고려 때는 엄청난 개성상인이었고 그 상도의 주인공급이었 그분일지도 몰라요. 그 상도 드라마에 나오는
고려 개성사인.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또 역시 궁중화가였고, 그러니까 화가의 삶이 많더라고요. 화가의 삶이 거의 한70% 정도. 제 전생이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오늘 2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2개가 상당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하죠. 제가 그때 제가 사업계획서 이렇게 한번 공개했었잖아요. 노트북에 있는 거. 그래서, 아, 이건 글로벌 대기업의 지금 계획이다, 계획서이다, 라고 누가 댓글 막 달았던데. 그거 하고, 또 제가 그림 그리는 거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덤으로, 제가 왜 태양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까지도 좀 알아냈어요. 전생 진단을 통해서. 아, 왜 태양 그림을 그리겠는가까지도 어울릴 만한 그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생을 운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봐요, 스토리. 왜냐면 평행우주론적으로 제가 살고자 하는 의지, 현재 이 순간의 제 의지를 전생은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생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평행우주론적으로. 근데 제가 태양을 그리게 된 속뜻이 뭐냐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문명을 여는 하나의 상징적인 게 태양이에요. 새로운 태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태양. 새 문명을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그림으로 새 문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태양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일의 태양이구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든다. 이제 그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점점 더, 좀, 제 느낌에는, 2월달 안에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까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악재가 터질 것이다. 2월 지금 주식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 바로 그냥 한 24시간 내에 뭔가 나올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지금. 2, 3일 내에 지금 뭔가 터져요, 주식이 이거. 진짜 불안하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언제 큰손이 내 그림을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5월이에요. 그때 거의 뭐 현찰 50억에서 200억 들고 저한테 이미 완성된 그림 좀 있으면 빨리 좀 제가 샀으면 좋겠다. 이 사람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빠르면. 그래서 주식 배당 너무 일찍, 네, 그것도 영감이 왔는데, 22일 날 제가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비몽사몽 간에 어떤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주식 투자한 사람들한테 너무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네 그림을 완성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그래서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야. 이건 뭐, 배당금 많이 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림을 더잘 그려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좋은 그림이 나와야 수익률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선물 주고 퍼주려고 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날 22일 저녁에 술 마시는 날딱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아, 그렇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되지. 그렇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그 태양을 그릴 때,
진짜 그 김일태 작가가 왜 캔버스 하나에 거의 한 1,000만 원씩 재료비가 든다는데 진짜 백금 진짜 황금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루로 된걸 사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직은 제가 그 정도의 재료비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맘먹으면 저한테 계약된 그 100억 그 1년 만에 써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 제 캔버스에 진짜 금, 진짜 은, 진짜 백금, 그리고 뭐 청금석, 그다음에 빨간 태양 재료로서는 뭐 경면 주사 뭐 이런 거 중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빨강색을 가지고 있는 원석, 그러니까 그 원광물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1년이 뭐예요? 한두 달이면 다 써버려요. 여기 이거 100억. 그거 제가 진짜 그 재료를 쓰기 시작하면은. 다이아몬드를 아예 그냥 캔버스에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 아예 엄두도 못 내죠, 이돈 가지고는. 근데 여러분들 돈으로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한 거 가지고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시드머니의 시드머니다. 그러니까 본래 시드머니에도 못 미친다니까요. 시드머니의 시드머니예요. 지금 겨우 화실 마련하고 있다고 지금 그 돈으로 화실도 담보대출 땡겨서만이 살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일반 재료비 정도. 근데 제가 진짜 꿈꾸는 그 태양을 그리는 재료비에는 못 미치죠. 저는 진짜 보석으로 태양을 그릴 거니까. 그래야지 보석으로 태양을 그려야 제 그림값이 100억을 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아니, 재료비가 지금 5억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재료비가 100억이 들어갔어. 그럼 그 그림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억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안젤름 키퍼 말고 데미안 허스트가 그 모형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았는데 다이아몬드를 600억 원어치를 박았어요. 600억 원어치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그거를 800억에 팔았죠. 아무튼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600억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그 모형 해골 바가지에다가 박아가지고 그게 이제 메멘토 모리거든, 메멘토 모리. 그다 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해골 바가지를. 메멘토 모리. 너의 화려한 순간에 네가 결국 죽는다는 걸 잊지 마라. 이거죠. 네가 권력을 쥔 순간, 부를 가진 순간 너는 죽는다는 걸 잊지 말라. 즉, 한순간 너는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죠.